안녕하세요, 쿨렐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영 추천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이 시리즈가 쭉 갔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1년간 400만원 정도를 쓰고 SVIP가 되었는데 또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매 해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이거 써봐야지 이거 써봐야지 하면서 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 저인데 이번에는 제가 평상시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짠!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제품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꼭 이것들을 챙기고 다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요거 요번에 제가 구매했었던 가방인데 한번 여기서 봐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파우치 둘 이렇게 들어있는데 먼저 이 작은 파우치 먼저 볼게요. 이거 올리브영 메이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먼저 제일 처음으로 꺼낼 거는 요거다. 짠! 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브링그린의 블렌딩 티 고차치아 애플라임 향입니다. 7,500원에서 2,7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용 용기도 같이 줘서 여기다가 몇 개씩 넣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고 나서 간단하게 양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에 넣어서 마치 씹어먹듯이 하면은 이게 거품이 샥샥샥샥 나와서 양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가그린 같은 거는 입을 헹궈가지고 하는 거라면 얘는 이제 씹어가지고 거품이 샥샥샥 나오면 씹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까지 잘 세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만하게 넣고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거를 가끔 잘못 씹으면은 어금니 그 홈 같은 데라 해야 되나? 그 홈 같은 거에 가끔 낄 때가 있어서 잘 씹어줘야 돼요. 조근조근조근 자근자근자근 이렇게 잘 씹어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추천템은 이 제품. 덴티스트의 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입니다. 6,600원에서 4,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걸 소개를 하는 것도 살짝 웃긴데 이거는 덴티스트의 브리스 스프레이거든요. 이 브링그린으로도 사용을 못할 때 약간 좀 입이 신경 쓰일 때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어우 세다. 그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 중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46cm 페리오 제품들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별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뭔가 하고 나면 처음에는 엄청 센데 잔여감 같은 게 살짝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보다는 손이 훨씬 얘가 더 많이 가는 게 깔끔하고 그 잔여감 같은 느낌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얘에 비해서. 잔여감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구성도 이게 얘는 플라스틱인 거에 비해서 얘는 약간 알루미늄 소재라고 해야 하나?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마감도 또 마음에 들어요. 요번에 저희 매장에 요게 들어왔길래 요것도 한번 사봤거든요. 이건 루치펠로 건데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스프레이 부분이 약간 별로예요. 요것도 근데 좋은 게 얘네들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향긋하고 약간 마일드한 느낌이라서 좀 괜찮긴 한데 대신 그만큼 지속력도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다음은 짠!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밥 같은 걸 먹었을 때 살짝 양치도 못하고 덴티스트 같은 걸로 뿌려도 뭔가 그 속에서 나는 그 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향을 좀 제거하고 싶을 때 먹는 거거든요. 이퓸 자몽향이고 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먹는 거예요. 보여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약간 오메가3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를 씹으면 그 액체가 툭 나오는데 이거를 먹는 방법은 이걸 씹어서 액체를 툭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그냥 요거를 요거 채로 삼켜서 물이랑 같이 먹는 방법도 있는데 물로 먹으면 완전히 딱 깨어난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항상 이거를 입에다 넣고 씹어가지고 먹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걸 씹으면 근데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져요. 그리고 씹고 나서 요 캡슐 같은 거는 뱉어도 되고 그냥 삼켜도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삼킬게요. 확실히 씁쓸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엄청 쓰고 향이 굉장히 세서 그렇게 엄청 쏙 좋지만은 않은 느낌인데 근데 확실히 먹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그 나는 그 마늘 향 같은 거? 음식 냄새 같은 거를 샥
가라앉혀주고. 네 맞아요, 치약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부터 아주 시원한 느낌이라서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걸 먹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는 다 약간 좀 위생용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짠! 이 제품입니다. 플래커스의 마이크로민트 트래블 케이스이고 12개짜리가 2,500원에서 2,1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플래커스의 치실인데 그 제가 이 사이사이에 특히 앞니 부분을 제가 치석 제거를 되게 늦게 시작을 해서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치를 한 다음에 치실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양치도 하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또 제거를 하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 고춧가루 같은 거라도 있는 거 먹으면 완전 나쁘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 막 다 끼고. 그래서 치실을 가지고 다니긴 귀찮고 사용하기 좋은 요거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실이 들어있어서 그냥 요 채로 이 사이사이에 끼고 까까까까까 하면은 완전 편하게 여기 사이사이에 낀 걸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앞니에 약간 짜끈짜끈씩 끄는데 그런 것도 한 번에 쇽쇽쇽쇽쇽 빼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하나의 아까운 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치실을 가지고 다니기 딱 적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 쓰면 그 플래커스 봉투 안에 드는 거를 또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한 번만 사면은 계속 그 리필을 계속 해주면서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아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요렇게 저는 항상 세니타이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요 세니타이저는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잘 쓰고 있는 세니타이저인데 해피의 일회용 휴대용 손소독제이고 3ml짜리가 100개 들어있어요. 29,900원에서 15,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크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가 적어서 조그마한 가방을 선호하는 저한테도 되게 잘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이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요 조그마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는 다 소개가 끝났고 이제 큰 파우치에 있는 거는 이제 메이크업 용품들이 되게 많아요. 맨 처음에 일단 요거. 요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에스터바니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요거는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짠! 이렇게 단무지같이 생긴 수정패드를 넣고 다니는 통인데 셀레맥스의 어성초 바하 지우개 필링패드이고 17,000원에서 12,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는 셀레맥스의 지우개 패드예요. 이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 셀리맥스 패드를 여기 공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수정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화장도 막 무너지고 땀 같은 게 막 나가지고 화장이랑 땀이랑 막 뒤섞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수정 화장을 하면 피부 완전 난리 나요. 찝찝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부담이 되니까 막 볼록볼록볼록 막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휴대용 통에다가 밖에 나갈 때 무조건 이렇게 이 패드를 넣고 다니는데 다른 패드들을 조금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뭐 코스알엑스 라인들 전부 다 사용해보고 케어 전에 나왔었던 민감성? 각질 제거용 그런 패드도 있었는데 걔는 조금 비싸고 근데 저는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요게 제일 좋아서 요새는 이걸로 정착을 했어요. 이게 좋았었던 이유가 여기에 바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화장 들떴을 때나 약간 요런 각질 같은 거 눈썹뼈 부분에 각질이 많이 끼거든요. 요 각질 같은 거를 싹 닦아내줘가지고 요즘같이 화장 뜨고 막 열 오르고 그다음에 각질 같은 게 부각이 됐을 때 이걸로 닦아주면 완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가 거즈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앞부분은 보들보들한 면이고 여기 뒤에가 거즈면으로 되어 있어요. 거즈 같은 걸로는 이 콧볼이랑 약간 눈썹뼈 많이 뭉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쓱쓱쓱쓱 닦아주면 되게 한 번에 메이크업이 팍 지워져가지고 특히 그래서 더 이거를 밖에 가지고 다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휴대용기에다가 넣고 다닌다 보니까 이거를 막 손으로 넣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여기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딱 덮개로 되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게 저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셀리맥스 제품이더라고요. 맨날 그냥 살 때 그냥 지우개 패드 하면서 샀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셀리맥스 어딨지? 아 여깄다. 셀리맥스에서 이렇게 노니앰플 선물로 받았었다고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때 좋으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니앰플을 제 친구가 엄청 좋아해서 나도 이거 너무 궁금했었는데 하고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사용감이 좋아요. 그때도 느꼈었던 건데 되게 발랐을 때 쫀쫀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쫀쫀하면서 윤광이 이렇게 샥샥샥샥 나더라고요. 제가 올영 알바로스 알려드리는데 이게 보충진열 할 때 보니까 이 앰플이랑 이 토너 같은 게 조그마한 게 같이 들어있는 기획이 6월달 내내 세일이 들어갔었어요. 이거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6월달에
지금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달에 아마 세일 끝날 거예요. 어? 이거 말해도 되나? 아무튼 올영 알바로서 알려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말 많죠 제가. 아 제가 말 짧게 한다는데 또 말 너무 많아졌다.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원래는 제가 쿠션을 잘 가지고 다니다가 요새는 좀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선쿠션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랜드 세일 때 누나의 미니 롱래스팅 컨실러 쿠션이고 원래는 올리브영에서 100원에 특가를 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2,550원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만원 이상 구매하면 100원에 팔았었는데 이거가 너무 조그만하고 귀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이거 요새 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미니 이제 원래 잘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선쿠션이었으면 이거는 이렇게 조그만해요 되게. 미니미 사이즈라서 이렇게 완전 쿠션도 귀엽죠?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완전 조그만하죠? 그래가지고 요 쿠션으로 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하, 이거는 구매를 하실 수 없는데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한 거예요. 그냥 저는 요걸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것도 바로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은 이렇게 그날그날 발랐던 립 제품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도 요걸 발랐거든요. 이 제품은 라카스무스 매트 립스틱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미아입니다. 17,000원에서 1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철벽 컬러 립 초크이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스칼렛 레드 컬러입니다. 12,000원에서 9,6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미아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안쪽에는 스칼렛 레드 컬러를 발랐어요. 이게 제가 맨날 립 제품을 바르는 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오늘 바로 영상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예쁘다.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완전 겨쿨 분들, 특히 겨쿨 클리어 타입은 무조건 잘 맞으실 거예요. 워낙 쨍한 체리빛 가득한 느낌의 핑크? 레드?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 잘 어울리시면 아 내가 겨쿨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거 눈썹인데 수정패드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쿠션 하다 보면은 가끔 눈썹 부분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홀리카홀리카의 원더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이고 6,900원에서 5,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어요. 요거는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요게 조그만하기도 하고 들였을 때 잘 지워지지도 않으면서 제 눈썹이랑 색깔도 잘 맞아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놓고 다니고 있어요. 저같이 이제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헤어롤! 필리밀리의 알루미늄 헤어롤 대 사이즈이고 4개 입이 3,000원에서 2,4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헤어롤은 뭐 이거는 설명할 게 있을까요? 헤어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조금 사람들 많아지거나 약간 민망해질 때 다시 이렇게 슉 풀어주고. 와 근데 방금 이렇게 헤어롤 하고 보니까 앞머리 없는 게 더 깔끔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착각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우치마저도 진짜 제가 올영 덕후인 걸 인증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파우치도 실은 올리브영에서 산 거예요. 어프어프 베어허트 네이비 파우치 라지 사이즈이고 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프어프 파우치인데 저희 매장에 파우치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프어프 여기 라인들 다 좋아해요. 와 이번에는 막 엄청 막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추천템 이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올영 알바의 가방 속 추천템 끝났습니다. 제가 성장실에 정말 이건 없으면 조금 불안하고 이거 놓고 오면 안 돼 이런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거라서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평상시에 정말 너무 잘 써서 이거 가방에서 놓고 오면 너 이거 놓고 왔다 하면서 좀 불안한 제품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정보들이 참고가 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공유할 게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만큼 여름 추천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5월 올영데이 때랑 그 다음 브랜드 세일 때 좀 많은 것들을 엄청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사서 벌써 2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아이고 올영 알바하고 나서 도함 6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여름 추천템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